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꿀팁과 저의 노하우들을 꽉꽉 눌러 담은 밀도 있는 영상인데요. 최근 제가 올렸었던 뭐 얼굴형 관리법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너 좀 예뻐졌다? 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이유들을 설명한 영상들을 우리 몽독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 얼굴형에 관련된 뭐 괄사나 시술 이런 거를 좀 더 집중도 있게 다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형 없이 시술 없이 오직 나의 얼굴 100% 그대로 미모 업그레이드 가능한 분위기 업그레이드 가능한 방법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지만 진짜 효과는 보장하고요. 저도 실제로 이 방법들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몽독자들도 꼭꼭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눈썹 다듬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요청이 많았던, 폭주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가볍게 다루긴 했지만 제가 요 눈썹을 바꾸고 정말 이미지가 확 바뀌었거든요. 인상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눈썹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저만의 눈썹 다듬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아니, 문독자들, 제가 얼마나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올, 한 털이라도 눈썹을 뽑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영상 찍으려고 지금 2주 동안 버티고 길러놔가지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제 기존의 눈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눈썹을 좀 일자 두껍 진하게 그리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는 좀 깨끗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여름쿨 라이트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눈썹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엄청 크고 화려한 느낌보단 조금 오밀조밀한 느낌이라 뭐 하나 이목구비가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썹을 아치형으로 팍 그리니까 그게 완전 살아서 전체적으로 좀 특색 있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랑 비슷한 무드의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염색하는 거 추천드리는데 탈색 아니고요. 저는 미용실 가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때는 엔트로피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탈색약이거든요. 하우투 설명되어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저는 방치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 미용실 가서 눈썹 염색을 함께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제가 눈썹 다듬고 쉽게 그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썹 결을 전부 아래로 빗어둡니다. 아치 디자인을 잡을 거라 아래로 삐져놓은 눈썹 털을 전부 쪽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다 잘랐다면 눈썹 결을 반대로 전부 위로 빗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삐져난 윗 눈썹 털을 전부 쪽가위로 잘라둡니다. 그리고 저는 눈썹 칼은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잘 안 쓰고요. 이렇게 핀셋으로 주변의 지저분한 눈썹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뽑아줍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이런 얇은 브로우로 아래부터 아치 라인을 따는데요. 내가 원하는 아치 선을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끝꼬리까지 섬세하게 뾰족하게 빼줍니다. 눈 앞꼬리는 가로가 아닌 한올한올 결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세로로 그려주세요. 눈썹 윗라인은 힘을 너무 주고 그리면 확 진해지기 때문에 살살 터치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안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 끝! 진짜 요청이 많았는데 평소에 아, 내 눈썹이 너무 두껍고 진했다 혹은 나 눈썹 모양을 좀 바꿔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신 모든 사람한테 맞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봐가면서 얼만큼의 각도에 이 아치가 좋은지 나는 일자가 잘 어울리는지를 잘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나랑 잘 어울리는 대상 찾기인데요. 지난 수년간 제가 스타일을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좀 실패했던 이유 같더라고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핫한 연예인들도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얼마나 나랑 닮아있는지 이런 거 고려 1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의 단발이 예뻐 보여 그럼 단발로 자르고 이 사람의 어떤 룩이 예뻐 보여 하면 그 룩을 따라 입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 눈썹도 제가 20대 한 초반쯤에는 한창 그때 아이돌분들이 두껍고 진한 일자 눈썹을 많이 그리고 다녀서 저 그냥 따라했더니 그게 몇 년간 제 눈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방법을 좀 깨달았는데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최소한 내가 닮았다고 들어본 사람 아니면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먼저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흑역사인데요. 저는 제니랑 정말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제니한테 그 혼혈 같은 눈동자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 렌즈 이렇게 쳐가지고 제니 렌즈를 한동안 주구장창 끼고 다녔는데 너무 요상한 거죠. 우리는 고준희님의 그 단발 예쁜 걸 보고 잘랐는데 막상 거울을 보니까 최악락 단발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내 얼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무작정 따라했더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닮았다고 들었던 연예인분들을 이렇게 싹 보니까 누군지는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치형 눈썹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색조를 엄청 화려하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던 게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바꿀 때는 내가 무조건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그 대상을 참고하는 게 정말 정말 꿀팁이더라. 아니 언니 근데 저는 닮았다는 뭐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닮았다고 들은 그 사람이 저의 추구미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나의 추구미 얼굴 그리고 내가 들어본 사람의 얼굴의 교집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찰떡인 그 포인트를 찾을 거거든요. 그럼 더 뿌듯하기도 하고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안 어울리는 게 뭔지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게 돼서 그냥 남들이 예쁘다는 거 말고 내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한번 잘 관찰해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라서 우리 몽독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 마사지인데요. 이것도 방금 설명했던 그 두 번째 방법에서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분명한 생활 속 꿀팁이거든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카메라 속에 내 얼굴을 자꾸만 관찰을 해야지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한 약 8개월 전쯤 올렸던 사진 잘 찍고 잘 나오는 방법 이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노는 그냥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영상의 너의 얼굴과 실제 너의 얼굴이 그냥 되게 다른 사람 같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때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두고 앉아서 화각이 넓어지면 그 렌즈가 사람의 그 중앙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안부가 싹 늘어나고 코 길어지고 누가 내 얼굴에 볼록 렌즈 씌워둔 것 마냥 요 가운데 부분이 잉 하고 확대가 돼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대가 저는 약간 있고 중안부가 아주 길진 않지만 살짝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단점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던 구도와 세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최적의 그 구도와 세팅을 다시 잡은 다음부터 영상을 찍었더니 내가 가장 나답고 나의 단점은 살짝 보완되는 그 베스트 포인트를 제가 찾게 된 거예요. 딱 그 시점부터 우리 몽독자들도 영상 퀄이 훨씬 좋아졌고 얼굴도 훨씬 이뻐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DSLR로 촬영을 하지만 그거는 일상에선 조금 힘드니까 폰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정 카메라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직접 들고 찍을 때 이렇게 가깝게 전면 카메라를 요 각도에서 찍는 거 안 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내 얼굴이 왜곡되거든요. 대신 추천드리는 거는 남이 찍어주는 내 얼굴, 남찍사 아니면 내가 타이머를 맞춰두고 조금 멀리서 요 상태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여러 장을 여러 각도와 여러 포즈, 여러 표정으로 찍어보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연예인들이 괜히 카메라 마사지 받아서 좀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잘 나오는 그 표정, 각도, 포즈 이런 걸 알게 되면 자신감도 붙고 확실히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각도에서 찍었을 때 내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카메라로 자꾸만 내 얼굴을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갖게 되면 메이크업을 할 때나 뭐 헤어를 바꿀 때나 하다못해 표정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네 이렇게 찍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떤 이목구비나 표정이 되게 잘 드러나네 라는 그 데이터를 계속 잘 쌓을 수가 있거든요. 말이 거창해서 카메라 마사지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꾸만 내 얼굴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그 방법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번째는 반신욕과 팩인데요. 하다못해 족욕이라도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좋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 몽독자들이 평생 가져갈 좋은 뷰티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반신욕의 장점은 이미 너무나 뚜렷하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붓기
붓기, 그 노폐물 빼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반신욕과 팩을 묶어둔 이유가 저는 그 반신욕을 한 15분, 20분 정도 얼굴 그냥 냅두는 거? 너무 아쉽지. 그래서 무조건 워시오프 팩을 같이 두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시오프 팩을 올려두면 확실히 땀이 나면서 이게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땀을 좀 주르륵 많이 흐르는 편이다. 그런 분들은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불편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반신욕 할 때 쿨링감 느껴지는 그런 워시오프 팩 올려두고 하면 바디 피부, 얼굴 피부 동시에 케어가 가능하니까 이거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 솔직 발언으로 저는 몸에 열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같은 계절에는 뜨거운 물로 반신욕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하지 않고요.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의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 이런 습관을 유지한 지가 벌써 한 10년은 돼가거든요. 근데 이젠 아예 체질 자체가 정말 전날 밤 특별히 과음을 했다거나 정말 짠 음식을 먹었다 하는 날 아니면 그렇게 잘 붓는 체질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욕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만 담궈두는 조경만 한 15분에서 20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 반신욕을 정말 매일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신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하겠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꾸준히 해오고 너무너무 반신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붓기, 노폐물, 혈액순환 이런 거에 정말 효과를 많이 받고 그냥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도 저는 멘탈이 너무 힐링이 돼서 이거는 뭉독자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헤어 볼륨인데요. 이제 얼굴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해서 아마 얼굴에 관련된 것만 말하겠지 싶으셨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얼굴형이나 피부톤, 이미지 이런 거를 좌우하는 거는 사실 얼굴도 중요하지만 헤어, 이 옆에 붙어있는 머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저의 헤어 변천사 이런 거는 종종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헤어 볼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겟레디 찍을 때 헤어도 같이 보여드리면 무조건 여기 정수리 쪽이나 헤어 옆에 볼륨을 띄우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즘에는 헤어 콘텐츠를 많이 안 찍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일부러 일자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날 아니고선 머리를 풀든 이렇게 머리를 묶든 무조건 헤어 볼륨은 주고 있고요. 뭐 100명이 다 그렇다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헤어 볼륨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면 확실히 얼굴도 작아 보이고 조금 더 그 얼굴 외곽 라인이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맨 위에 정수리부터 시작을 해요. 정수리 기준에서 한 3-4cm 옆에 한 덩이 아래부터 볼륨을 넣고 볼륨을 다 넣었다면 다시 윗뭉텅이에 볼륨을 넣는 작업을 양쪽 3칸씩 저는 해줍니다. 그리고 이마 바로 위 가르마 갈라지는 부분을 잡고 볼륨을 한 번 더 넣고요. 다음에 가르마가 끝나는 맨 뒷부분에 볼륨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얼굴 작아 보이고요. 옆머리가 일자로 쫙 붙으면 볼살이 많은 사람은 볼살이 많은 대로 부각되고 얼굴살이 없어서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그 날카로운 게 그대로 또 부각이 돼요. 그래서 옆볼륨이 필수인데요. 저는 고데기로 옆머리에 자연스럽게 S컬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옆에 있는 애교머리를 약간 집어서 볼륨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묶었을 때 확실히 얼굴이 살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헤어 볼륨만 넣어줘도 귀티 한 스푼 추가되고요. 특히나 얼굴 라인이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뭉독자들은 사실 괄사 같이 해주면 너무 좋지만 하루아침에 괄사는 되는 게 아니니까 바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헤어 볼륨을 꼭꼭꼭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마지막은 웃는 표정, 편안한 표정 연습하기인데요. 에이, 뻔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뻔한 건 맞아요. 뻔한 건 맞는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표정은 굳어지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긍정적인 조금 편안해 보이는 첫 인상도 이 표정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데 이 표정이란 걸로 절대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웃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웃고 있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대신 이건 어디까지나 난 조금 더 웃는 그 연습을 하고 싶다, 웃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지 나는 이 무표정의 시크함, 좀 더 이 강인한 그
포스 있는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아까 그 카메라로 내 표정을 계속 기록하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직관적인 건 뭐니 뭐니 해도 그냥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언제 효과를 봤냐면 작년 겨울쯤에 제가 그 카카오 라이브에 출연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첫 라이브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켜두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나, 어떤 그 모습일까 궁금해서 대본을 막 읽어보고 그냥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요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 뭔가 입꼬리도 막 떨리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카메라로 그리고 거울 보면서 그 대본 읽는 자연스러운 표정 연습, 웃는 표정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표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그 라이브 방송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계시던 분들이 첫 출연인데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그래서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참 뿌듯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이라는 것도, 그다음 자연스러운 그 인상, 표정이라는 것도 연습하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너무 깨달아서 문독자들한테 꼭 공유를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사람이 막 꼭 엄청 예뻐하거나 엄청 잘생기거나 하지 않아도 그 환한 인상, 뭔가 웃는 인상이면 제 머리에 그렇게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뻔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 막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말하는 연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문독자들은 꾸준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진짜 찐으로 찐으로 우리 문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무 자극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 제가 또 하고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라 꼭 문독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